오늘은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입추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폭염의 기세는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더위에 약한 농작물들이 말라가고 있고 가축들 역시 더위와의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폭염으로 방울토마토 뿌리가 뻗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35도를 가리키고 있어 생육에 적절한 22도를 훌쩍 넘긴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음 달이면 수확인데 과연 토마토가 얼마나 달릴지 농민들 속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작물이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 못하니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꽃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그 맺혔던 과일도 다 떨어지고. 폭염에 취약한 양계 농가도 비상입니다. 안개 분무나 환풍기를 돌리며 더위 식히기에 여념이 없지만 기껏해야 2, 3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집단 폐사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에 지친 닭들은 먹이도 잘 먹지 않아 성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 섭취량이 떨어져갖고 성장이 덜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 덕택에 조생종 벼 출수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사흘에서 최고 엿새까지 고비만 잘 넘기면 평년작을 웃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도가 높고 일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벼 출수기가 빨라지고 키는 좀 작아졌지만 그 이삭수와 벼 알수가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한편 보름 이상 계속된 폭염은 이번 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쯤 비가 예보돼 33도 이상의 폭염은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박병훈입니다.